누군가가 저에게 왜 BLTC를 하냐고 물으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훈련 받는 분들의 모습을 사진 찍는 재미라고요. 이번 팔라완에서의 4일 동안 수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BLTC 강의에 팔라완의 사역자들이 집중하고 은혜 받는 표정이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BLTC는 Biblical Leadership Training Center, 그러니까 성경적 리더십 훈련 센터의 약자입니다. 아프리카 중심의 리더십 인터내셔널에서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교재인데 20개의 과목이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필리핀 목회자를 위한 훈련 교재를 제작해온 KCCN에게는 이 BLTC를 만난 것이 금광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죽자 사자 BLTC 컨텐츠를 번역하고 비디오 강의를 제작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개의 과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KCCN이 기존에 만들었던 그런 과목들을 포함해서 2년의 코스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깔라얀 BLTC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정식 런칭하였습니다. 이제 선교 지역들을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발레스, 앙헬레스, 발렌주엘라, 민도로에서 훈련을 진행하였고 8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팔라완에서 훈련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KCCN과 동역해온 김세광, 윤영록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코디네이터 해주셨습니다. 팔라완의 중심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남쪽으로 132km를 내려가서 트라이벌 트레이닝 센터에서 두 번째 훈련을 하였고, 세 번째 지역은 푸에르토 프린세사에서 북쪽으로 135km를 올라간 로하스 지역의 올 네이션 서든 바프티스 처치에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날부터 훈련이 액티브하였습니다. 65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얼마나 열심으로 강의를 경청하든지 그들을 보면서 저의 가슴이 울컥거릴 정도였습니다. Assemblies of God 교단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담비 신학교 사역자들이 참석했는데 비디오 스크린 앞에서 집중하고 교재를 따라가면서 내용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 참석자들의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흥분의 마음으로 강의에 도전받은 내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간증자들이 계속 이어져서 계획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집회가 끝났습니다. 둘째 날은 산족 사역자 훈련기관인 트라이벌 트레이닝 센터에서 있었는데 미리 등록했던 참석자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교재가 부족한 것이 죄송할 정도였습니다. AG 교단의 메신저 그룹의 첫날 강의에 대한 소감들이 교단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져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와서 기숙사에서 일박하면서 참여한 분들도 있었고 4~5 시간 걸려서 참석한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을 걸어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렇게 어렵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과 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130여 명의 훈련생들이 모이니까 훈련 받을 장소가 좁아서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장인 김세광 선교사님에 따르면 졸업식을 제외하면 이렇게 모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빈센트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비디오로 강의를 진행하는 훈련에
사역자들의 눈은 반짝이면서 경청하였죠. 훈련받는 중에 종종 정전이 되어서 발전기를 돌려야 했고 폭우가 쏟아져서 설치한 천막이 무너지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는데 강의는 흐트러짐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것에 비하면 비디오 강의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빠듯하게 진행되는 강의에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는 사람들도 없이 끝까지 강의의 다이나믹이 유지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사역자들이 배움에 갈급했고 BLTC가 그만큼 유효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밤늦게 푸에르토 프린세사로 돌아와서 새벽 6시에 다시 로하스로 출발하였습니다. 2시간 반 걸리는 길은 피곤함을 잊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아니라면 차를 세우고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은 곳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팔라완의 자연 정말 특별했습니다. 로하스의 All Nations Southern Baptist Church에서 도착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그분들 역시 먼 길을 오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전 등록했던 북쪽 사역자들이 많이 오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60명이 넘는 훈련생들로 채워졌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자전정전, 폭우가 반복되었으나 훈련에 지장을 주지 못했고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하늘도 맑게 개어서 감사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분들은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자기 교회도 훈련센터가 되고 싶다.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어떤 분들은 먼 길을 오면서 돌아갈 때에는 충만하게 채움받아서 돌아가기를 기도했는데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BLTC에 몰입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첫 번째로는 그분들의 언어인 따갈록 강이라서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BLTC 내용이 제자훈련과 영적 리더십의 핵심을 잘 짚어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강사인 빈센트 목사님이 딴소리하지 않고 교재의 내용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되어가지고 저절로 아멘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체 BLTC의 4%를 훈련한 셈입니다. 나머지 BLTC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번 팔라완에서의 훈련 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에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잘 이루어진 큰 공은 현지의 김세광 윤영록 선교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동안 교회를 세우고 돌보며 사역자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것을 주고자 애써 오셨습니다. 그 헌신과 신뢰를 통하여 사역자들을 초청했을 때 사역자들은 선교사님들을 믿고 모였고 모였을 때 이번 훈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점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KCCN 훈련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고 훈련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같이 공급해 주신 것도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박수를 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파트너십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프로덕션으로서 비디오 강의를 만들지만 현지에서 사역자들을 모으고 훈련할 현지의 파트너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일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